저는 현대로템 디펜스 솔루션 사업 본부에 근무하는 전차 팀장 최우석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에 폴란드와 총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K2 갭필러 MBT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은 근본 DX코리아 전시회에 실물전차 1종과 수출용 모형 3종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실물전차는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K2 전차로서 폴란드에 수출되는 갭필러 전차와 유사한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현재 K2 대비해서 RPG 로켓이나 유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일명 하드킬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수출형 모형 3종은 첫 번째 노르웨이형 컨셉 모델 1종, 그리고 유러피언 버전의 컨셉 1종, 그리고 중동형 버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노르웨이형 수출형 버전은 기존 K2 대비해서 전면과 측면 방호력을 증대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저온 운용 환경에서의 운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파워팩의 시동성을 증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미래체계팀의 각별 책임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차량은 미래 기동체계, 앞으로 현대로템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차세대 전급차,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차세대 전차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K2, 전략화하고 있는 K2와 차륜형 장갑차의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 운영이 가능한 무인 포타트를 탑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체는 무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전동화 플랫폼, 그리고 플러스 수소연료전지까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K2 수출도 올해 이루어졌고, 앞으로 저희가 요소 기술도 개발하여서 차세대 장갑차 전차 개발하는데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현대로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